안녕하세요. 미니유 ASMR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렇게 이어 투 이어로 속삭였다가 안 속삭였다가 번갈아 가면서 수다 떠는 그냥 이야기하는 영상이에요. 수다 영상 오랜만이죠. 그냥 주저리주저리 의식의 흐름대로 이야기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토요일날 지난주 토요일날 다이아 페스티벌을 하고 왔어요. 그날 저는 4시에 출연을 했었는데 그 이야기를 조금 해볼게요. 먼저 저는 그날 엄청 떨었거든요. 진짜 며칠 전부터 막 마음이 막, 막 너무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잘할 수 있을까 막 걱정도 하고 또 구독자분들 만날 생각에 막 설레기도 하고 기분이 막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진짜 롤러코스터를 탔었는데 딱 이제 막상 행사하는 날 무대 뒤에서 이제 대기를 했거든요. 한 시간 전부터. 그래서 무대 뒤에서 대기를 하는데 한 시간 전쯤에는 이제 갑자기 마음이 그래 뭐 이왕에 이제 시간도 다 됐고 뭐 잘 되겠지 막 갑자기 마음이 이렇게 막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긴장이 풀렸나 보다. 한 시간 전인데 그래서 긴장이 풀렸군 다행이야 이러고 있었는데 딱 시작하기 한 15분 전? 10분 전? 입장하기 10분 전쯤에 막 진짜 막 호흡이 막 가빠지면서 숨이 너무 이렇게 너무 가슴이 막 여기가 막 이렇게 올라와서 막 여기가 살짝 아픈 느낌? 제가 원래 긴장을 좀 잘하는 편이긴 한데 그랬어요. 제가 그 무대 뒤에서 앉아있는 동안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많이 안 오셨으면 어떡하지부터 해서 별의별 생각을 다 했어요. 근데 이제 카톡으로 제 지인이 그날 저랑 같이 왔던 제 지인이 카톡으로 사람 진짜 많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저는 일단 무대 밖을 볼 수는 없었으니까 몇 명이나 왔는지는 몰랐거든요. 눈물이 나려고 그러는 거예요. 네. 왜냐면 제가 진짜 걱정을 많이 했어요. 과연 저를 보러 많은 분들이 와주실까? 나름 보틀도 준비하고 보틀 속에 편지도 쓰고 명함도 넣고 귀에도 넣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포장해서 보틀 속에 넣었는데 되게 준비를 많이 했어요. 들도 막 엄청 많이 남고 많이 안 오셨을까봐 걱정을 많이 했는데
사람 많이 왔다는 카톡을 보고 나서 눈물을 그러니까 그래도 그날 나름 또 메이크업 샵에 가서 화장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화장이 막 지워지고 번지면 안 되니까 눈물을 흐르지는 못하게 이렇게 고개를 들고 그냥 계속 눈 이렇게 막안 깜빡거리고 최대한 눈 깜빡거리면 눈물이 흐르잖아요. 계속 눈 이렇게 부릅뜨고 있었어요. 무대 위 전광판에서 그 카운트다운을 하는 거예요. 저 입장하기 전에 5, 4, 그거 보는데도 또 갑자기 눈물이 나요. 입장하던 순간을 잊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딱 무대 위에 걸어서 무대 위에 이렇게 딱 걸어 올라가는데 함성 소리가 진짜 너무 큰 다시 한번 다짐을 아마 평생 못 잊을 거예요. 그 준비한 대사가 있었어요. 제가 뭐라고 말하려고 그랬냐면은 이제 딱 입장해서 안녕하세요. ASMR 영상 만드는 미니유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려고 하는 순간 마이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마이크 왜안 나오지? 치다가 나중에서야 이제 마이크가 나와서 준비했던 그 인사말이랑 그런 대사들을 되게 많이 까먹고 그냥 안녕하세요 비니유 ASMR입니다 이랬어요. 진짜 영상에서 하듯이. 그리고 이제 ASMR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고 질문 답변 시간 가졌는데 되게 많은 분들이 질문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했어요. 진짜 Q&A 준비했는데 아무도 질문 안 해주시면은 제가 그날 40분 동안 무대 위에서 되게 민망했을 텐데 질문도 너무 많이 해주시고 박수도 많이 쳐주시고 또 경청해서 들어주시고
그래서 진짜 너무 감사했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이건 나중에 알았는데요. 제가 그날 이제 제 팬카페 분들이 이제 모여 계셔가지고 팬카페 분들께 들은 이야기인데, 개그우먼 안영민님이랑 강유미님이 저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듣고 계셨대요. 그리고 질문도 계속, 막 손도 계속 드셨는데 제가 못 봤대요. 저그 얘기 듣고 진짜 얼마나 막제 자신을 막, 아, 이 바보 진짜. 저는 진짜 전혀 못 봤어요. 저를 보고 계실 거라고는 상상도 못 해가지고. 아, 진짜 제가 엄청 팬이거든요. 그 옛날에 개그 콘서트 할 때, 안영민님이랑 강유민님이랑 같이 하던 코너가 있어요. 아마 아시는 분도 계실 텐데, 그 뭐지? 그막 고고 예술 속으로 맞나? 그런 거 있었는데 제가 그 코너 때부터 진짜 좋아했거든요. 그두 분을. 그거 보고 저는 진짜 와, 저분들은 진짜 개그 천재다, 막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 코너를 너무 좋아했어요. 아직도 진짜 너무 진짜 재밌었거든요, 그게. 그때 제가 몇 살이었는지 기억이 잘안 나는데 아무튼 학교 다닐 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얘기 듣고 안타 아쉽다, 너무 아쉽다. 왜 내가 못 봤을까? 그랬답니다. 근데 제가 그날 너무 정신이 없어서 이게 좀 질문도 골고루 막 이렇게 받았어야 되는데 너무 한 곳에서 많이 받았나? 약간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무대가 정말 태어나서 처음이어가지고 얼마나 떨었는지 몰라요. 아, 지금 생각해도 아찔한데 다시 하라 그러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그날 정말 질문 많이 해주시고 경청해서 들어주시고 진심으로 그날 다이아 페스티벌 와주셨던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못 오셨어도 지금 이렇게 제 영상 보시고 계시는 구독자분들, 진짜 항상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날 제가 보트를 100개를 준비했거든요. 저는 제 나름대로 되게 넉넉하게 준비한다고 한 거예요, 100개가. 근데 너무 한참 모자랐어요. 그래서 보트를 못 받아가신 분들이 많아서 진짜 너무 죄송했습니다. 아, 진짜 저는 모든 저 보러 와주신 모든 분들께 드리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게 잘안 돼가지고 그래서 너무 되게 마음이 안 좋았어요. 못 받으신 분들. 그리고 또 그날 저한테 저는 그렇게 많이 막 선물을 주실 줄 몰랐는데 선물도 진짜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보틀도 못 받으신 분도 많은데 선물도 많이 받아가지고 진짜 너무 감사하고 막 되게 죄송했어요. 그래서 원래 그날 받은 선물로 소개하는 ASMR 찍으려고 했는데 제가 선물로 주신 케이크랑 도넛을 이미 먹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분들 거는 소개해드리고 어떤 분들 거는 소개 안 해드리면은 되게
기분 나쁘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 선물들 소개 ASMR 영상은 그냥 안 찍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케이크랑 도넛을 먹지 말걸. 그래야지 다 같이 그날 받은 모든 선물을 하나하나 보여드리는 건데. 근데 진짜 티라미수 케이크 감사합니다. 근데 이거는 하나 보여드리려고 갖고 왔어요. 우선 그날 제가 받은 이게 드라이 플라워인가? 냄새가 진짜 좋아요. 말린꽃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는데 이게 냄새가 진짜 좋아요. 계속 놔둘 거예요. 요렇게 요 상태. 그리고 저는 이거 집에서 보고 눈물 날 뻔했어요. 그림을 직접 그리셔서 근데 제가 이거를 그날 제가 이렇게 걸어가고 있었는데 이 구독자분께서 언니 선물 드리려고 갖고 왔는데 언니한테 직접 못 줘가지고 스텝한테 선물 맡겨놨으니까 꼭 가져가셔야 된다 꼭 그러시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저좀 이따가 다시 대기실 들어가서 선물 꼭 찾아갖고 갈게요. 감사합니다. 이랬는데 조금 이따가 그분이 다시 오셔가지고 선물을 다시 들고 찾아서 오셔서 저한테 직접 주시는 거예요. 언니 진짜 이거 자꾸 이렇게 우는 모습을 진짜로 너무너무 그렇게 나이도 많은 제가 카메라 앞에서 이렇게 막 질질 짜가지고 죄송합니다. 창피하긴 한데 근데 정말 너무너무 제 마음이 그래요. 진짜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그냥 그날 뭐 선물이 문제가 아니라 그날 저를 보러 와주신 것만으로도 최고의 선물을 주신 거니까 진짜 감사하고 또못 오신 분들도
또 이게 영상 제 영상 항상 봐주시는 것만으로도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그리고 또한 개, 또 기억에 남는 게 있는데 남자분이셨는데 미니유님 이러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러고 봤는데 생수병을 하나 주시면서 선물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군인인데 휴가 나와서 선물을 못 드린다고 그러면서 생수병을 주시는 거예요. 감동이었어요. 그것도. 아, 그날 너무 행복했습니다. 진짜. 사진도 진짜 많이 찍고. 그리고 제가 사인이 없는데 사인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사인을 어떻게 했냐면은 그냥 한글로 위. 그리고 되게 악필이에요. 글씨도 엄청 못 쓴단 말이에요. 그니까 얼마나 거지 같았겠어요. 진짜 아, 막 글씨도 막 개발 새발에 엄청 못 썼는데 사인을 하나 만들까 생각 중이에요. 근데 그런 날 아니면 사인할 일이 없으니까 굳이 만들 필요는 없긴 한데 근데 아, 너무 안 예쁘게 해드려서 죄송해요. 너무 우는 모습 많이 보여서 다시 찍을까 했는데 다시 찍어도 말할 때또울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다시 안 찍으려고요. 죄송합니다. 아무튼 제가 정말 아무튼 정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이렇게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수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감사한 일인데 저의 꿈을 함께 응원해 주시고 또 진짜 항상 격려해 주시고 그런 구독자분들께 진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은 하고 싶었어요. 그냥 영상 처음부터 시작부터 끝까지 계속 감사하다는 말을 하고 싶었어요.